그럼 지금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과대학 학장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인 임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그 올라온 의견 중에서 또 현장 PCR에 대한 관심과 또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항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현장 PCR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제자인 이종구 교수님 그 패널 자리에 좀 오셔서 의견도 한번 정리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항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장 PCR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검사해서 결과를 준다. 그런데 위음성, 즉 양성자가 아닐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근데 아까 수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양성자, 즉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를 PCR로 돌려봤더니 70%가 안 되는 양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는 가짜 양성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옹윤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음성자는 이게 데이터도 아예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근데 현장 PCR은 그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시에서 이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음성 패스를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위 음성률이 0%에 수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음성 패스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항원은 되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 직장에다가 제출하면 여주시 관내에서는 가능한데 여주시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인에서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세 대를 대고 여주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음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전체 중에 누가 양성자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지에 있는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수로 보면 여주시는 아직도 정부가 하는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리는 그 정부 PCR 검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현장 PCR이 음성의 확인서를 안 해주니까 하루 기다리더라도 그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도 해봤냐면 그 비인두도 말 코로 찔러는 걸요 두 번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로 보내는 거, 하나는 현장. 현장에서 바로 검사 봐서 음성 되시면 그건 내일 음성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타액 PCR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코 찔르는 게 아기들이 어려우니까 타액을 받아서 하는 걸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까 좀 조심스럽지만 권장하진 못할 만정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방해하면 안 돼요. 예? 실제는 타액 PCR을 그렇게 권장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 지원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여주시가 타액 PCR 사용하려고 했더니 음성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뭐니. 저는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 국무총리님하고도 이거 회의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재난과 관련된 부서하고도 무수히 많이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관리에 권한이 있는 쪽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이 여주시의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니네들만 성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그러시는데 사실 오늘 이후라도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여주시가 하고 있는 현장 PCR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정부에서 하는 거에 3분의 1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방식은요. 일반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만 5,000원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7,000원에 불과하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곧 개학을 앞둔 학생들만이라도 저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국에서는 제 얘기가 불편하게 느끼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